이제 앞에서 경실련이 회장의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일상사와 관련된 사안인데 그거를 SK그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은 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 이번 소송이 이제 진행되면서도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동물하고 다르니까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게 되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은 그룹이라는 큰 뭐지 우를 갖고 있는 것이고 노소영 관장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벌가의 이름들 아내일 때는 힘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뭐 그냥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불리한 조건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사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파워의 여러분들 그런 게임이니까 아마 최태원 회장은 2심에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승리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을 테니까. 노소영 측이 그렇게, 아니, 그룹 차원에서 그렇게 올 코트 프레싱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룹 차원의 대응은 부적절하다. 그를 밖에야 그렇게 억울하면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판결문 전체를 그냥 까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기자회견 통지를 알려진 걸 보고 야 그룹 차원에 그걸 대응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노소영 측도 마찬가지네요. 보시게 되면은 노소영 관장 측은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러나 뭐 SK그룹은 대응하려고 하겠죠. 막강한 인맥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뭐 오피니언 리더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떻든 간에 판결을 뒤집어 엄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선계 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 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기본적으로 자수 성가형이 아니고 선계 상속형 사업가다 그렇게 규정한 거 아닙니까? 김시철 재판장이 그렇게 이제 규정 지은 거죠. SKCN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1번이고 일부이고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CN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의 결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침소붕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는 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태원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SK그룹이 회사 차원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나눴죠. 그 언론들의 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팽팽한 접전이었으면 어마어마한 공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몸조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은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인맥, 홍보비 돈다 갖고 있으니까. 그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송길성 회장 이야기가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었겠죠. 동아일보에 접촉해 가지고 좀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제가 뭐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송길성 회장님은 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다음에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충성심도 강하고 돌아가신 최태원 회장, 최종현 회장님이 아주 뭐 오른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측근이기 때문에 비자금을 받았으면 아마 이 송길성 회장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게이트에 해당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람 사이의 사돈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돈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돈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 송길성 회장께서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그런 정포를 노태우 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성경건설 엄을 떼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딸을 여러분들 출가를 시킨 다음에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여러분들 생활비 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얼마나 사돈 사이가 어렵습니까?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어떻든 간에 그리고 28번의 성명 과정에서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최태원 회장 측에 성명을 요구했을 겁니다. 설명을. 그걸 납득을 못 시킨 거지 않습니까? 재판부를. 재판부를 납득을 못 시켰으니까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